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길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존재한다면, 내세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각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현재든지 미래이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성령을 받은 자도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눠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성령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몇십 년을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며 바리새파 사람이며 관원이에요. 관원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돼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선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해. 이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셔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이면서도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은 물 세례로도 볼 수 있고 물은 말씀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다.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성령에 관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신, 하나님의 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냐면 우리는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에 아볼로라는 선생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에 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치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렸어요.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아볼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볼로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2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학문이 많고 그러니까 지식인이에요. 성경에 능한 자래요.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그러니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쳤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가르쳤으니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지만 알 수가 있는데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깨달은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사도행전 18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아볼로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야, 니까지 것들이 말이야, 응?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나는 말이야 학문이 많고 말이야 성경에 능한 자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 주제도를 배우고 말이야,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치네. 네 것들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러지 않고 배웠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고, 거기다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가여서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27절에서 28절에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아볼로도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듯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 박사요, 교수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는 특히 뭐가 문제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우리 친구가, 아, 저 도곡사거리 있는데 말씀을 참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어, 우리 가서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한번 가서요, 두 시간을 설교하는데 진짜 잘 가르치더라고요. 아, 그런데 딱 걸리는 게, 저한테 딱 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 그때 당시에 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당시에 끝나버렸다. 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17절에서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모든 육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 다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방황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일지라도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 근데 이 역사가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 끝나버렸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다 영벌에 처할 자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요. 저는 40살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버렸습니다.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말이요 두려워서 부활의 주님이 살아났다 해도 믿지 못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말 문 꽁꽁 잠그고서는 있었어요. 11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연히 나타나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성령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 방법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세상 말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아무리 뭐 도덕적인 말, 과학적인 말, 철학적인 말, 시적인 말을 들어도 믿음은 안 생겨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말이에요.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탁 먹을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큰 확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 이런 확신,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능력의 말씀.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통으로 딱 들었을 때 그냥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통으로 못 들어도 괜찮아. 66권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귀신의 말도 듣고서 막 그냥 그쪽으로 막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하다. 이 말씀,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받으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말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바울 일행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땅끝까지 전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하면서 읽는데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 대언자. 하나님 대신에 세운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말로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구하라. 제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말씀이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도 읽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이 자기 혼자 은혜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자기네 집에 모여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에게 명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다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유창하게 잘해서 변화받는 게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들 보십시오. 심판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말씀,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서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두 번째는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보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싹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충신의 아내와 간음죄를 범하고 거기에 가다가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살인죄를 범하고 또한 임구조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솔직하게 고백하였고 임구조사로 인하여서도 죄를 깨달았을 때 이 어린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셈을 한 건 나 아닙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 다윗 정직한 나이 다윗 다윗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의 대표자가 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구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래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재물을 구하고 계십니까? 부를 구하고 계십니까? 명예를 구하고 계십니까? 권력을 구하고 계십니까? 학문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구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알지 못해. 그것도 알지 못해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40살 때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40살 때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저 예수쟁이들이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나, 왜 예수님만, 다른 종교들도 다 인정해야지, 응? 그렇게 나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보니까, 야,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내 남편, 내 자식들 어떡하면 좋아? 아, 이 수많은 사람들 어떡하면 좋아? 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몇십 년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쉬지 않고 구하다가 구원받았어요. 저는요 성령의 충만을 모르니까, 응? 엉터리 신자니까 구하질 못했어요. 단지 86도 4월 8일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름처럼 안개처럼 이렇게 앞에 계신데, 코앞에 계신데, 성경에 읽어보면은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아 근데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장로님을 야단치신 거요. 용서할 수 없다. 참을 대로 참았다. 하나님 인간이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왜 용서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주세요. 그랬더니 앞으로 세상 속에 있으면 가장 귀한 것을 두 개를 빼앗아 가신다고 하시면 행 나가셨어요. 그날요 오돌오돌오돌오돌오돌오돌오돌오돌 온 전신이 떨렸어요. 우리 장로님이 안아줘도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아 그래가지고 그날 학원에 왔어요. 나는 약사인데 미술하는 원장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모르고 내가 원장 노릇을 이곳에서 할 때예요. 근데 한 아이, 고명환이라는 아이만 보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이렇게 똑똑하니? 어쩌면 그렇게 그림도 잘 그리니? 아 이러는데 걔만 그렇게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날 교통사고로 직사를 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방숙정이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덕방하고, 건너편에서는 고명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덕방을 하였어요. 그래서 서로 길을 얘를 건너주었던 거예요. 그날 따라서 아무도 안 났다는 거예요. 얘가 그냥 갑자기 그냥 트럭이 와서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서는 직사한 거예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동생이 미술을 선생이었고 우리 동생이 전화를 받고 나는 그 옆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네 생명도 내 것이다.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너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나는 낙엽과 같은 존재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가야 될 나약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어주는 줄 알았더니 나 같은 것을 택하여서 믿게끔 해주시는구나. 아 주의를 지켜야지.
그러면서 막 방황하면서 할렐루야 교회 청원교회도 가고 여기가 여기저기 막 주의를 지키느라고 막 그랬어요. 넉 달 주의를 지켰어. 한 달은 방황했어요. 내가 얼마나 정말 내 자식이다 내 자식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내 자식 대신 데려간 자식이다 내 자식 대신 데려간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내 자식.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나를 찾아는 내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입이 열 개라도 감사기도밖에 할 것이 없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둘 것만 같아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기뻐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입이 열 개라도 나는 감사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만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석 달을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냥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를 때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석 달 기도하다가 86년도 8월 10일 날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이에요. 보통 같으면은 찬양을 입만 딸싹딸싹해 전능왕 오셔서 이렇게 부르려야 된대인데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 성령이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아 이런 찬양이 있어.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아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부르짖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응? 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대로 임해버린 거요. 성령이 임할 줄이야 생각을 못했어요.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을 주실 줄 생각을 못한 거요.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내용인데 그대로 임해버렸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임해버렸던가요. 존귀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줄 줄이야.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약사인데 말이야 과학을 한 사람인데 눈을 뜨고 있는데 안수해 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응? 존귀한 주님을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약속을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날 따라서 찬양이 부르고 싶어. 집에서도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 날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무도 없기만 하면 길가에 갈 때도 점잖아 똑같아 평상시와 학원에 와서도 똑같아. 아 근데 나 혼자만 딱 있게 되면 내 입에서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연 3일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나는 미친 줄 알았어요. 나는 성령의 역사도 모르니까 아 나는 난데 왜 말하는 사람 내가 아니야. 내가 급하긴 뭐가 급해. 우리 남편하고 말이야 디스코 땡에도 가지 춤추지 골프 치지 스키 타러 다니지 세상 즐거움이 가득한데 뭐가 급해. 아 내가
말재주가 있어야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만민에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데 하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내가 만민에게 전할 줄 누가 알았느냐 말이야. 그래서 집에 왔는데 밥을 실컷 먹고 애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하고 나는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 그런데 두 눈을 뜨고 있는데 그냥 큰 손이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다섯 손가락에 딱 눌리는데 하나님 하고 외쳤더니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리시기를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아, 수안보온천에서 80년대에 수안보온천에서 교회, 성님교회 세우는 것과 주의 종됨을 보여주셨는데 머릿속에서 항상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어버리라 이루고 있는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움이 확신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미수라는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에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그런데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만민에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힘나는 데까지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데살로니전서 1장 1절서부터 이 일곱 장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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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받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말재주 없는 것도 입을 열어서 당나귀 입부터 열어서 말씀 말을 하게끔 하시던 이 말재주 없는 것 하나님께서 입을 열으셔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더라도 저를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6절 7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안수하며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수받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생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 거기에 목사님 누님이 나도 김명순 목사처럼 목사님처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 그랬더니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애기 방언을 받았대요. 둘이서.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 목양실에 온 거예요. 아 나 육창 방언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근데 안수하는데 방언이 하긴 유창한 방언이 확 터져버리더라고. 그냥 어디 집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수할 때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려. 놀라운 역사가.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을 받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5절에 16절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요. 법정에서 누가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현장을 보고 목격한 자, 들은 자, 그런 자가 법정에서 증인 노릇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도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러나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나에게 구원의 큰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우리 각자 각자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화목제물 희생의 양이 되게 하여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 뭐 사업 때문에, 가정사 때문에 이런 고난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 고난을 받는 거예요.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고,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기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계산적으로 사랑하니까 이 막 그냥 젊은이들이 막 그냥 응? 신혼여행 갔다 오고다도 막 파혼하고 응? 막 이혼하고 막 응? 몇 달 있다가도 이혼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 사랑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이 서로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영적으로요 서로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때 사랑하게 되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였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달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을 다,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사랑은 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왜 중요한 것인가?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몇십 년을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저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어요. 받습니다.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낫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내가 구원 받아야 되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를 때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또한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이런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